예, 오늘도 저희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 워싱턴이 선재규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요.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잠깐 좀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았는데요. 사실 지난 주말부터 해서 약간 젤렌스키 대통령이 약간 이제 세게 뭐랄까요? 좀 예. 세게 나오죠. 네, 평, 네. 그리고 이제 뭐 지난 주말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러시아 침공 중인 거 알았는데 경제 때문에 못 말했다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더니 오늘은 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갑자기 또 발표를 한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 전쟁 시작된 지꼭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로서는 그 소련에서 독립한 지 33년이 되는 독립기념일이기도 아, 합니다. 네. 오늘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관련 기사가 많습니다.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이른바 그 크림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이게 이제 크림반도를 되찾겠다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나름 그 이제 젤렌스키가 만든 국제 이를테면 뭐 회의체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게 크림반도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여기서 끝날 거다. 지금 아시다시피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 합병을 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크림반도는 아직도 우크라이나 영토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크림반도로 수복하는 게 세계 법 질서를 다시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하면서 러시아가 위협하지만 우리가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도 또 얘기를 들어온 걸 보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지금 뭐 대화를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뭐 그런 생각이 없다. 아주 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같은 외신들 분석은 러시아가 지금 뭐 크림반도를 포기한다. 그건 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도 그 우크라이나 그 공격용 미사일 발사 기지가 거기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와중에 지금 그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 장거리 공격 미사일을 슬그머니 준것 같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폴리티코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도를 네. 했는데요. 도달거리가 한 300km 정도인 그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큼스라는 건데 이거를 몰래 준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증거의 하나로 최근에 그 크림반도에서 폭발 사고가 잇따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러시아 비행장에 있던 러시아 항공기들이 많이 뭐 파괴되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우크라이나 무슨 특수부대가 가서 작전한 것 같지는 않고 장거리 미사일을 쏜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예, 몰래 미국이 준것 같다. 근데 6개월이나 이렇게 전쟁을 하면 진짜 뭐 매일같이 싸우고 그러는 겁니까? 저는 잘 이해가 좀안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뭐 우리 지금 한국 전쟁도 뭐 3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전쟁을 해도 빤히 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다 빤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면전을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했다가 예. 말았다 또뭐 그러는 것 사실 같아요. 뭐 처음에 전쟁 났을 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상대가 될까? 그래서 뭐 푸틴도 아마 그냥 후다닥 해서 후다닥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좀 길어졌거든요. 그리고 크림반도가 그 러시아는 절대 포기 못하는 그런 요충지인 거죠? 지금 그 푸틴이 전쟁을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하는 그 배경에도 보면은 사실 뭐 키이우도 초기에 뭐 이렇게 했다가 안 되니까 지금 주로 이제 크림반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그쪽 육로를 만들기 위한 전쟁에 집중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들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마 푸틴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이 크림반도 얘기를 하면 진짜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오늘 새벽에 로이터가 그 익명의 그 미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전한 걸 보면요. 미국이 지금까지 벌써 한 106억 달러치 우리 돈으로 한 13조 원 정도 무기를 주었거든요. 그런데 또 준다는 겁니다. 한 30억 달러치를. 추가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했고, 오늘 이르면 발표를 할것 같다. 그리고 또 독일 숄츠 총리도 이그 크림 플랫폼 여기 그 온라인 그 연설에서 우리도 한 5억 달러치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더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외신들 분석은 중장기 우크라이나의 그 중장기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될 걸로 그렇게 그 관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지금 뭐
푸틴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젤렌스키는 계속 전쟁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6개월이 됐으면 뭐 이렇게 좀 글쎄요. 고만하자는 쪽이 아니라 뭐 확전을 하자는 쪽으로 전쟁 들리는 초기에 게. 뭐 관측통들 얘기가 11월 미국 중간 선거 때까지는 뭔가 이렇게 뭐 그죠. 그 좀 정리가 좀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리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뭐그 글쎄요. 바이든이 지금 뭐 인프라 뭐 인플레이션 뭐 감축법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조금 뭐 지지율이 좀 회복되는 듯 하다가 또 요새 좀 약간 좀 네. 정체 상태라서 그런지 뭐 복잡하게 물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말이죠. 그렇군요. 사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랑 좀 뭐랄까요? 협상 기간을 갖다가 좀 늘리려면 그 러시아가 이제 봤을 때 군사적으로 약간 압박 같은 게좀 있어야 미국 입장에서도 뭐 나중에 협상력을 좀더 가질 수 있기는 하겠죠. 네. 또 반대로 어렵네. 생각해 보면요. 어려워요. 정치적인 부분에서 네. 보면 그런 건데 사실 전쟁을 하는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특히 우크라이나 아, 그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경우 그렇죠. 정말 네. 이건 뭐 지금 뭐 벌써 사망자 뭐 통계 나온 것만 해도 뭐 지금 뭐그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우리 군인도 한 9천 명 이상 뭐 전사했다 이렇게 나오는 판인데요. 아, 참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참 결코 바람 참 듣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예, 시장에 참 여러 가지 불안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 폭격기가 우리 동해상으로 이렇게 비행을 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군용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그동안에도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지금 전략 폭격기가 동원된다는 게 제가 볼땐 이제 좀 상당히 신경이 네. 쓰입니다. 왜냐하면 전략 폭격기는 아시다시피 지금 핵무기 운반 수단이라는 게세 가지가 있죠. 네. 하나는 ICBM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예. 번째는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게 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전략 폭격기인데 지금 그 상황을 보면요. 지금 그 어제 그 러시아 전략 폭격기 두 대하고 이제 이걸 또 이제 전투기들이 이제 엄호해서 우리 동해 그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 이걸 한때 진입을 했던 걸로 그렇게 러시아 국방부도 발표를 했고 우리도 합동참모본부가 그래서 우리가 요격 나갔다고 네. 했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하고 우리는 군 하트라인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네. 우리가 훈련한다 뭐 이런 것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요. 아, 뭐 아시다시피 지금 그저께부터 지금 우리가 울지 자유의 방패 훈련 대대적으로 네. 시작을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 이거를 좀 견제하는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또그 미국도 지금 전략 그 폭격기 두 대가 또 그저께 그 나토 동맹 지역인 발칸반도 서부를 또 조공 비행한 걸로 또 이렇게 미국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좀 특이하죠. 알바니아, 뭐 북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 민족 구성이 복잡하고 그동안에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러시아도 푸틴도 이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정찰이라든가 이런 거를 첩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북마케도니아 육군참모총장 얘기가 이렇게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가 이렇게 비행해 준게 우리 하늘은 안전하다는 상징적인 증거다. 그러니까 하지만 푸틴 딴 생각 마라 뭐 이런 얘기인데 자우전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전략폭격기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조금 좀 예, 무시무시하네요. 그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핵을 갖고 올수 있는 그렇죠. 건데 예전에 오래전에 영화를 보면 뭐 전략폭격기가 탁 가가지고 문 열리고 거기서 네. 폭탄 떨어뜨리고 막 이런 것들이 예, 그걸 있는데 이제 훈련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략 폭격기들이 이렇게 미국, 러시아가 이렇게 자꾸 움직인다는 거는 그렇게 세상이 그만큼 더 뒤숭숭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예.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자,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까 그 저희가 첫 번째 소식 여쭤볼 때 이제 잠깐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인플레 감축법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할때그 조금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들전해드렸는데 사실 이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게뭐 자동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이 이걸 해주지만 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초반에는 많이 그러니까 나왔었거든요. 우리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부분은 네. 빠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뭐월 세계 무역기구 뭐 제소 같은 것도 뭐 검토한다는 얘기까지도 우리 당국자 네. 나오는데 지금 블룸버그가 그 어제 전한 걸 보면요. 또 이게 또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보도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이 인프레 고통 감축법의 그 탈탄소화 부분에 한 3,740억 달러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국 그
크린 에너지 그 부문에는 호재라는 겁니다. 오히려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 솔루션스 이게 태양광 업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그 CS 윈드라는 데와 이게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풍력 발전 설비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또 투자를 계속 늘리려고 하는데 이런 그 회사들한테는 상당히 호재다. 주가도 많이 오른 걸로 이렇게 블룸버그가 전했고요. BNP 파리바 관계자는 지금 아시아에서 한국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주요 수혜국 중에 하나다. 그리고 특히 클린 에너지 부분에서 미국이 자체 그 공급 내부 공급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쪽 이런 거 이런 기업들에는 호재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아직까지 제대로 진출을 안 해서 그 굉장히 한국이 기회를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당장 그 한국 자동차 업체들하고 그 전기차 배터리 그 부문이 이제 제외가 돼서 어렵지만 중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호재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네. 사실 이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주에 좀 한번 거의 발각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도 나름 미국에 사실 자동차도 그렇고 투자 많이 하는데요. 조지아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 엄청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을 왜 이렇게 쏙 빼놓느냐? 이래서 굉장히 좀 그랬었는데 또 이런 부분이 또 그 장기적으로 보면 있을 수도 있다. 저희가 뭐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아예 제꼈기 때문에 네. 조금만 좀 길게 보면은 한국 자동차하고 뭐 전기차 배터리 부분도 나쁘지 않다는 게 이쪽 얘기인데 지금 당장 해당 업체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예. 보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 그 금융 뉴스 중에 지금 제일 큰 게 유가가 어제 3.7%나 올랐거든요. 그쵸.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대부분 지금 오펙 얘기를 하는데 그 관련돼서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다음 달 5일에 이제 정례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그 블룸버그 회견을 해서 이게 어제 보도가 됐는데요. 아주 과감하게 감산 가능성을 탁 던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원유 선물 시세가 기본적인 수급 펀더멘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거기다 덧붙여서 극심한 변동성이 시장을 흔들면서 유가 안정성도 떨어뜨렸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셀프 퍼피튜에이팅이라는 표현인데 저절로 계속되는 악순환을 가라앉힐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산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감산 얘기는 없었잖아요. 없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제 뭔가가 이제 원인이라는 걸 아주 확실하게 드러낸 겁니다. 지금 월세저널도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면요. 역시 사우디를 포함한 일부 산유국들의 감산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OPEC 플러스가 지난 7, 8월 산유량을 하루 한 64만 8천 배럴로 확대했다가 9월 증산부는 10만 배럴을 대폭 확 줄였죠. 지금 미국에 슬금을 걸었는데 이 에너지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그러면서 이제 곧 2022년 이후에 새로운 산유량 합의를 우리가 모색하기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 미국 들어가는 얘기 같습니다. 사실 바이든이 사우디를 갔다 오고 나서 증산은커녕 굉장히 반대로 가는 뭐 모습인데 전혀 말 안 듣네요. 전혀 예, 말 안 듣고 이거는 뭐 예.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리고 그냥 언뜻 봐도 이제 그 감산하는 이유가 네. 뭐 너무 앞뒤가 안 맞네요. 뭔가 이렇게 불안한데 더 줄인다는 거 그러니까 뭐 내용은 전혀 안 맞는데 실제로는 뭐 그런 건가요? 지금 뭐 조금 떨어졌잖아요, 유가가. 네. 근데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수요가 나쁠 거라고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나빠서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더 줄여줄게. 그렇죠. 뭐 그렇게 뭐 그런 거 아주 뭐 험악하게 나오네요, 진짜.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네. 미국 에너지 장관이 지난 일요일에 그 폭스 뉴스하고 예, 거기 나와서 대담을 했는데요. 네. 내년에 우리가 그 미국이 산유량을 대폭 늘릴 거다. 네. 지금 뭐 그 외신들이 전한 걸 보면 하루 평균 한 지금도 굉장히 많네요. 1200만 배럴 정도 조금 네네. 밑도는데 이걸 내년에 뭐 한 1220만 배럴 최소 그 이상으로 늘릴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2019년 기록을 제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 지난 3월에 그 전쟁 직후에 전략 비축료 대폭 풀겠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 100만 배럴씩 풀어가지고 지금 이달까지 한 1억 8천만 배럴을 지금 계속 방출한 걸로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여기다 더해서 한 2천만 배럴 정도를 9월이나 10월에 시장에 더 풀겠다. 이러니까 아마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그래?
푸나요? 그럼 우리는 줄일게요. 아주 바이든이 볼 때는 아주 얄미운 짓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에서 이제 어떤 또 어떤 게 갈지. 저는 사우디가 옛날에는 미국에서 뭐 기침만 해도 그냥 바짝 긴장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미국과 사우디가 한 편이고 뭐 그럼요. 이란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균형을 쿠웨이트도 네. 거기다 이렇게 원 플러스 원으로 묶여가지고 예, 미국이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그냥 뭐 균형을 알아. 잡았는데 거기다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고 예. 3대. 근데 지금은 뭐세 곳이 전혀 말을 안 듣습니다. 참 전혀 말을 안 듣습니다. 참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저희도 사실 향후에 어떤 이런 에너지 지형 변화가 좀 가늠이 잘안 되네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좀 항상 이제 미국인데 지금까지 그렇게는 해왔잖아요. 오펙에서 조금 줄일 때 미국이 또 증산하고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영향력을 점점 더 확대하고 뭐 셰일 개발하는 이유로 계속 그렇게 해서 미국이 결국은 뭐어사그 석유 원유 수출 국가로도 이제 자리를 딱 잡게 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미국이 원유 수출국이란 그런 그 이미지는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좀 이제 태도가 달라지고 이렇게 이제 산유량을 늘리겠다고. 사실 뭐 미국도 엄청난 그 매장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우디가 이제 그야말로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이 미국이 그렇게 넉넉하게 사우디가 이렇게 나가는 걸 놔둘지, 지금 뭐 러시아 저는 가장 미운 지금 러시아하고 손잡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이제 어떤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배신감 들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근데 사우디한테. 사우디는 지금 이제 어떤 자기들이 이제 어떤 그 뭔가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참 위태위태한 좀 봐야 기싸움입니다. 되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사실 유튜브 채팅창 보면은 사우디 입장이 좀 이해가 된다는 분들 계십니다. 왜냐면 선물,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유가 선물 시장에서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그럼요. 선물 가격으로 이렇게 후려치고 막 슈팅하고 이래갖고 장난치는 것도 솔직히 사우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뭐 사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죠. 물론이죠. 물론이죠. 네. 참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유가도 사실 이제 유가도 미국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텐데요. 미국 증시뿐 아니라 이제 유가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관리되느냐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인플레이션 그런데 측면에서도 뭐 모든 면에서 중요한데 진짜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거 해결되기 전에는 오펙의 그 입김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보니까. 유럽이 지금 천연가스 때문에 저렇게 막 흔들리고, 네. 미국이 그뭐 그거하고 연계해서 뭐 천연가스 뭐 수출 늘린다 이런 얘기 네. 나오는데, 이제 석유까지 이제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그만큼 더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냥 심정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 뭐큰 기술을 갖고 있으면 아, 저희가 잘했으니까 조금 우리가 당해도 돼.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는 드는데 이뭐 원유나 뭐 가스나 이런 거는 그냥 자기 땅에서 난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하니까 진짜 좀 얄밉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우디 뭐에서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 저는 그 땅이 그 석유가 나는 곳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정해져 있고 거기 이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 예. 그렇게 우리나라 해서, 같이 하나도 없는 땅도 있는데. 참 이거는 뭐 이걸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참 에너지 나는 나라는 부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죠. 그렇긴 개인적으로요. 네. 한데 좀 정말, 예. 정말 그런 거 자체가 너무하네 조금이요. 진짜. 그런데, 예. 우리나라 같이 참 에너지가 나지도 않고 다 수입해야 되는 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땅에서 이렇게 꽂으면 나오는 이런 나라에서 이러면 그러니까 어떤 좀 외국인 그렇게 살것 같아요. 어떤 외국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참 대단하다고. 이렇게 그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끼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에너지 자원도 별로 없고 예, 그럼요. 더군다나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그럼요. 예. 이렇게 대단하다. 참 너희 예, 대단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자긍심이 뭐 확실을 아예 저도 이제 가져도 될 우쭐은 것 했습니다.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어저께 저희가 뜻하지 않게 여수의 그 석유화학단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수의 석유화학단지 규모가 진짜 대단하죠. 그런 것만 봐도 저 우리나라가 참 에너지 안 나는 나라가 대단합니다. 그런 거 예, 보면요. 아주 뭐 약간 얄밉습니다, 요즘. 자, 저희가 이제 미국 얘기, 미국이 최근에 이제 좀 뜻대로는 안 풀리는 게좀 많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좀 이제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저희가 전에는 영국인들 좀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뭐 여론조사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인들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좀 사는 게좀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결과가 그게 나왔다고요. 참 미국 하면은 세계에서 그래도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랬는데 미국이 네. 뭐 사실 뭐 평등 뭐그 양극화도 심각했는데요. 갤럽이 그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국 사람 한 3,6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른바 생활평가지수, 이걸 또 고통지수라고도 하는데 조사를 네. 했더니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비율이 5.6%. 그 2008년부터인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가장 높다는 겁니다. 지난 4월 조사 때도 한 4.8%의 기록이었는데 너무 힘들다. 이게 이제 조사가 이제 척도를 0에서 제로에서 10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 번창, 그래도 내 삶이 좀 나아진다. 그래도 참 고군분투 중이다.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그건데 지금 그래 뭐 번창한다는 비율도 지금 뭐그 코로나 그때보다는 조금 낮지만 뭐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정치적인 성향,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둘 나타나. 어쨌든가 둘다다 힘들다는 네. 겁니다. 다 힘들고. 그래서 지금 갤럽적으로서는 고통지수가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절대 수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여기 해당하는 미국 성인이 한 1,400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인플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달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지만 이 인플레 때문에 여전히 그 경제에 대한 신뢰 지수는 여전히 2009년 이후에 최저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뭐 영국도 뭐 끼니를 잊기 힘들다는 뭐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게 지금 이런 와중에도 계속 전쟁은 계속 6개월이 넘어도 네. 끝날 조짐을 안 보이니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진짜 그 인플레이션은 그냥 전 국민한테 쫙 내려가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내려가니까 고통의 느낌은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받게 되고, 그렇죠. 정말 심각하죠. 진짜 심각하죠. 예, 수십 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이 수십 그렇죠. 년 네. 만에 고통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그 보면 오른 것도 뭐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 보면 서민들한테 꼭 사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제일 많이 오르잖아요. 에너지 값이 폭등하고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 폭등하면서 이제 먹는 이제 식자재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폭등하고 사실 그 빈곤층부터 아마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상황일 것 인플레이션이 같습니다. 나쁘다는 네. 게 그런 뜻인가? 어제 점심 때 그렇죠. 네. 그 광화문에 있는 그 잘하는 설렁탕집 가끔 가는데 거길 가서 보니까 값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집은 안 올렸네. 그랬는데 왔는데 고기가 예전에 비해서 진짜 한 3분의 1밖에 안 돼서 주인을 쳐다보니까 주인이 좀 머쓱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자기도. 사장님도 예 먹고 사셔야죠. 네, 그게 힘드시겠죠. 그래서 예. 이런 계속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좀 죄송하기도 한데 진짜 참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진짜. 이럴 네. 때는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감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많이 필요한 것 우리 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시간 좀 있으면 제가 만화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그 중국 그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면 만화 그 애니메이션의 결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럽니까? 사실 저는 그 만화 영화를 잘안 보거든요. 그래서 네. 미니언스 2, 이게 지금 뭐 애니메이션,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지금 뭐 굉장히 인기 있지 예, 않습니까? 재밌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거를 또 결말을 싹 바꿨다네요. 결말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죠? 저도 영화를요? 지금 새로 이제 그려야 되는 보니까 거죠, 만화가 그러면. 좋아하신다니까 여기 주요 등장인물이 이제 악당이 와일드 너클스가 이게 이제 전혀 이거 원래 오리지널은 죽은 척 해가지고 당국의 손길을 벗어나서 이제 떠나는 건데 중국은 이거를 경찰에 붙잡혀서 20년 형에 처해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주인공은 가족에게 돌아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권선징악 해피엔딩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아, 이게 원래 영화는 악당이 이제 그 잡힌 것 같아도 다음 편을 기약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거든요. 완전히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완전히 끝장이 났다, 이렇게. 그럼 이게 그럼 뭐 어떻게 새로 결말을, 예. 그려야겠죠. 아, 그 텍스트 같은 걸 박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다더라, 뭐 이렇게 글쎄, 막, 예. 근데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에 배급한 회사한테 물어보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네. 상영 시간도 한 1분 정도 길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 이런 식으로 외국 영화 검열해서 막 바꾼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브래드 피트 주연 영화 파이트 클럽도 아, 파이트 클럽도 결말이 바뀌었었어요? 예, 이게 뭐 마철루가 무너지고 하는 건데 이거를 네. 주인공이 음모가 적발돼서 주인공이 체포돼서 폭발도 안된 걸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워낙 막 네티즌들이 막 하니까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또뭐 로건도 너무 폭력적이라서 그 부분을 17분 정도 없애고 삭제하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저도 여기 이거 보니까 텍스트가 삽입됐다라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더라고 마지막에 영화 딱 끊고 예. 예, 이렇게 끝났다라고 씨. 참그 영화가 권선징악되면 중국 모든 일이 권선징악 발음도 안 되네요.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참 중국이 참 대단합니다. 아무 여러 가지로 뭐 시진핑 그 주석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단속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요즘에 아니 더 신경을 쓰나요? 중국어도 이거를 사람들이 아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예. 할수 있는지 참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국제 뉴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